주님 그 사랑 주 예수 앞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거라 내일 언제 내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주 예수 앞에 다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귀신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귀신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이라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기 놀아 너를 사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희들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함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열려진 마음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또한 말씀하심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의 가장 위대하신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저희들 이 시간 영과 몸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시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복되고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영상으로 드리는 것 좀처럼 쉽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주위에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 가지 방해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리를 찾으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8장 말씀, 특별하게 18절에서 22절 마지막 후반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왕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사시대가 계속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벗어나서 왕을 가진 왕권 국가가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왕권 체제로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있었고 자신의 나라들은 그들 나라에 비해서는 약해 보인다라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정말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가 뭉쳐있고 그 강력한 왕권 통치 속에서 전쟁이 나도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많은 것들이 문명적으로나 발달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그 당시 마지막 사사이죠. 사무엘에게 가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라고 거의 강권적으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다그쳐도 사무엘 말을 듣지를 않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어떠한 정말 설득력 있는 말을 건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었다라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권적으로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던 또한 지금도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즉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가 사무엘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여러 가지 설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만약 너희들이 왕을 갖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왕을 갖게 되면은 왕에게 종노릇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하고 왕에게 모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모든 일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 왕의 평생에 왕의 종노릇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왕이 시키는 대로 전쟁에도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을 수 있는 목숨이 위태한 그 전쟁에 왕이 요구하면 나가야 된다. 거부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요구하면 종과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너희들의 재산과 아들과 딸들까지도 바쳐야 할 수 있다. 왕이 생기게 되면 그래도 괜찮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약간 겁을 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벌써 세상에 눈이 얼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좋아 보이고 그 나라들이 이치적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요즘 시대에 세상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눈을 안전하게 가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좋으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것을 두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는 것을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세상적인 이기적인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굉장히 속상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왕을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욕심에 의하여서 왕을 달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 한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한 절에 똑같은 단어가 다섯 번씩이나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기적이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한 20절 3절 말씀에 완전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어찌 보면 당당하리만큼 자신있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어 있었는지 그래서 죄악에 얼마만큼 마음을 빼앗기고 빠져 있었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여워서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시고 그 모든 여정을 평탄하게 하시며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던 분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 더 나아가서 역사의 주인이자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세상에 눈이 멀어버렸던 것이죠. 과거를 잊고 지금 현재의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의 문화와 문물에 눈이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에 사로잡혀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이선기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문화에 이끌려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 역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되었던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왔던 우리 그 모습을 우리는 어느덧 잊고 살아갑니다. 그때의 뜨거웠던 열정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의 삶을 바치고자 모든 걸 드렸던 그때 그 과거, 그때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그저 좋았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감사했던
그 말씀이 정말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에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그저 사모되었던 우리의 옛 모습.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거 하나면 다 해결되었던 우리의 옛 순수함.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잊고 살아가지 않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밟아온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주변의 강한 나라들 그리고 부유한 나라들을 접해가면서 옛날의 그 기쁨과 감사함이 무뎌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아름답고 부유하고 강건한 나라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핏대를 세우고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 좋아 보이는 것들, 위대해 보이는 것들,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 이러한 기준을 따라가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하더라 라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보같이 바보스럽게 그렇게 살지 말고 영리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시간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국 무엇이 우선인지 누가 진정한 왕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축복, 건강, 명예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의 왕이 되심,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신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예전의 세상적인 기도의 제목은 다 쓸모없는 기도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거리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에 벽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 소중한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 축복들에 우리들이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세상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부에 살고 있을 때 학교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은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롱아일랜드,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었고 저는 학교가 뉴저지에 있었기 때문에 맨하탄을 지나 뉴욕시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래픽에 시달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차에 GPS를 이렇게 달고 이제 운전을 하던 때였었는데 GPS 차에 달고 맨하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GPS가 굉장히 잘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맨하탄에 들어서기만 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달리는 차의 위치를 이제 GPS가 잘 못 잡아서 이상한 곳에 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분명히 3가에 있는데 막 7가에 내 차가 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GPS가 위성신호를 받아가지고 내 차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성신호를 방해하는
여러 높은 건물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건물들 사이를 지나기 때문에 이 위성 신호가 제대로 닿지 못해서 이제 차가 이상한 곳에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눈부시고 고개가 꺾어지도록 올려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건물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그 화려한 것들에 가리워져서 신호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그 위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신호가 끊어지게 되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건물들은 아마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욕망들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눈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신호가, 축복의 통로가 세상적인 것들에 막혀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위성 신호가 끊어진 GPS는 어떻습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앞으로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잘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드는 게 죄악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목적이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는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한 번은 시골에 있는 한 농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농가 마당 한쪽이 큰 풍향계,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는지 알려주는 이 풍향계가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풍향계 화살촉 밑에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그 글귀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이 목사님이 직접 가까이 가서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은 화살촉 밑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풍향계 중간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서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하면은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알려주는 거가 되겠죠. 하지만 풍향계 화살촉 끝에다가 그 말씀을 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향계가 돌게 되면 그 팻말이 같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는 글귀가 바람이 불 때마다 왔다 갔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주인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설마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바람이야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거기에 변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거기에 달아놓은 것입니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든 북에서 남으로 불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내가 어디에 있던 어떠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금 당면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유일하시고 또한 진리가 되시는 왕이십니다. 끝까지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처음의 감격과 기쁨을 잠시 잃은 채 나의 삶의 왕좌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시고 진정하신 왕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리실 수가 없으십니다.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윈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룻이라는 여인을 다들 잘 아십니다. 일찍이 남편을 잃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게 되죠. 나오미가 이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것을 듣지 않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로 내가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되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텐데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정, 축복받는 가정인 이 집안에 내가 남아있겠습니다. 룻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비록 룻 자신은 이방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녀는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 룻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룻이 바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룻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셨고 그녀의 삶을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룻은 당시 인품과 재력과 능력을 모두 지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직장, 가정, 물질, 명예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허락할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순간적일 뿐입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지속되는 행복은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다 비워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기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가장 위대하시고 변함없으신 한 분이신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청지기와 같이 아버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를 혼동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신 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눈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였던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의 뜨거웠던 마음, 그때의 순수했던 믿음이 지금 많이 사라져 있지 않나 아버지 스스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사모함과 그때의 열정과 사랑이 아버지 다시 한번 샘솟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러한 어려운 때를 지나야 때일수록 더욱더 어려움 때문에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위셔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하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행복해지고 진정한 행복, 변함없는 행복, 영원한 행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아닌 아버지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움직이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 철저하게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또한 그를 통하여 진정한 변함없는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삼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희들이 잊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또한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 그 모든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때의 사랑과 그때의 열정이 다시금 샘솟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며,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울하고 또한 힘들고 낙심되는 그 모든 나쁜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